이거야. 에? 행복 캡슐? 에? 그냥 사탕이잖아. 기분 좋아지는 주문이 들어간 사탕이야. 피워도 줄게. 뭐야, 유치하게. 뭐가 있지? 일단 먹어봐. 당분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 맛도 없어. 달기만 하고. 불평하지 마. 내가 6년이나 안 먹고 참았던 걸 주는 건데. 왜? 6년 된 사탕? 미호야, 이런 건 버려야지. 왜? 아깝게. 뭐가 아까워? 아, 진짜. 에이, 됐어 됐어. 열받지 말고 다음 방법.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어주는 건 춤이야. 춤? 신나게 춤추면 걱정되는 거, 불만스러운 거 다 잊어버려. 아, 저... 다들 나 따라해. 이름을 내게 가르쳐줘. ABC 노래도 같이. 자, 다들 신나게 하는 거야. 아, 싫어. 싫다고 하지 말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 미호야? 빨리 해. 또 모르잖아. 네, 사장님! 야, 시끄럽게 또 뭐하는 게 이거! 당장 그 쿵쾅 거리는 거 먹거라! 저건 또 뭔 소리고? 도대체 남의 집에 고양이 풀어놓지 않나? 고성방글을 하지 않나? 맨날 이게 무슨 일이고? 공부도 방해되게! 저 성적 떨어지면 책임지라 그러세요! 뭐? 저게? 형! 폰 줘봐! 아, 사장님! 아니다, 예! 할미가 할게! 아이, 저기요... 아, 미안... 이어폰 꽂고 하자고 할걸. 그게 아니라 저건 꼬투리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형, 소리 지르지 마. 또 시끄럽다고 하면 어떡해? 아, 뭘! 그럼 우리가 우리 집에서 귓속말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문양을 찾았습니다. 스트레치 유적? 섬광형 전자 부적으로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네. 사람에 따라 우울증, 분노발작, 강박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손해의 편도체가 영구 손상을 입을 때까지 폭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마 분노가 지속되면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눈앞의 위험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치 부적의 최초 개발자도 실수로 이 부적과 접촉한 후 실험용으로 기르던 불가사리가 건방지게 군다며 맨몸으로 싸움을 걸었다고 하니까요. 어? 근데 이 불가사리의 종류도 도마배악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그놈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 거네. 그 스트레스 많이 준 얼굴로 보이게 하는 거. 에이씨, 또 생각나네. 아, 생각하지 마. 우리 TV 보자, TV.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이 원숭이들이 공연장을 장악하면서 콘서트는 혼란 속에 중지되었습니다. 뭐야? 온화전 왜 저렇게 많아? 야, 너 이제 원숭이도 온화전으로 보이냐? 네, 죄송합니다. 네. 야, 지호! 너 이번에 생각하면서 싸워야 된다! 날뛰기만 하지 말고! 시끄러! 다 알아! 아이, 참, 나타내 죽겠네. 아이, 그리고 중간에 그 도마뱀 같은 놈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변 잘 살피고, 얼굴처럼 보이는 건 절대 신경 쓰면 안 돼! 왓군. 메가빗 여울 클론! 메가빗 네이버트 클론! 메리트의 클론! 이젠 못 참아!
대세 마배와 칸! 아, 형! 어? 지금은 전투 중이라 액티베이터 수령 장소로 갈 수가 없는데요. 급하시다고 하실 땐 언제고 말을 바꾸시네요.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조금만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그쪽의 요청으로 이쪽도 무리하게 작업했던 건 아시죠? 메가비스트 클론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셨나 보네요.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휴, 어떡하니 이 난리통에. 아, 태오를 대표로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봐라. 그럼 안 됩니다. 본인 수령 1대1 맞교환 방식이고요. 배달원도 지금 밖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결정해주세요. 액티베이터 3대 교체하시겠습니까? 리자, 제발. 여사님? 자키야, 통신 상태 왜 이러니? 여보세요? 아이고, 저 여보세요? 서버 관리자 또 끊었나 보다. 진짜 너무하네. 아직 연결 중인데요. 여사님. 지금 이건 서버 관리자가 먼저 끊은 거다. 에? 알았지? 네? 서버 쪽 기술 문제로. 응? 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지. 이제 급하니까 태호부터 연결해라. 아, 네. 예,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일단 끊을게요. 아, 얘네들은 왜 연락을 안 해갖고. 실버, 빨리 가자. 어? 태호, 누가 쫓아옵니다. 뭐? 밤송이. 네? 그렇게 느리면 동생들 다 죽겠다. 자, 테스트합니다. 전투 현장까지 나보다 늦으면 레벨 안 올려줘요. 스콜피오 씨! 퓨, 한계다. 클론에 에너지가 없다. 아, 큰일이다. 에리지가 전혀 안 움직여. 조금만 기다려. 링크를 복구하고 있으니까. 아, 어떡해. 이상한 수에 걸렸구만. 도마베 와칸, 스트레치 먹었냐? 뭐야? 어이, 오랜만이네. 야는 무슨? 지옥의 소녀는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자, 여기 보시고 김치. 어! 자, 됐고. 노란 머리 형아는 치즈. 아, 이제 점점 정상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막내 어디 있어? 오, 마이클로넛 오피오. 액티베이터 교체 준비하세요. 네? 아니, 저건 메가비스트 액티베이터? 마이클로넛 오피오, 액티베이터 교체 준비하세요. 네? 누구세요? 아, 그건 나중에 묻고 빨리 시사 분리. 안 돼요. 그럼 스콜피오 클론 없어지는데. 어, 위험해. 어? 피오, 괜찮아? 형. 아이씨, 아직도 무너진 얼굴이야. 에이. 아, 정신 차려. 저기 빼고 다른 데 공격하자. 알았어. 발전. 이제 합체하자. 좋아. 내가 미스 크로스 어택커.
저 불가사리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뭐야? 더 커졌잖아? 승희 커차, 어서 저 액티베이터를 가져와. 어? 저기도 온다. 그래, 이 와중에 교체 성공하면 레벨 올려줍니다. 시작! 네? 비오,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스콜피오 클론은 에너지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한눈 팔지 말고. 사이클링! 그렇지! 그래도 나보다 늦었어요. 됐어요! 그렇지! 안 돼! 퓨! 좋아! 도마베어 칸! 없애버려! 퓨! 잘했어요. 테스트 끝. 사이클로나 피오. 메모드 짱! 어? 누나도 온다. 링크는 잘 고쳤어? 응! 자, 그럼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나머지 액티베이터 두 개 교체할 거죠? 아, 네! 그럼 뭐 마실 거라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됐어요. 규정상 그런 거 못 받게 돼 있어. 응? 전에는! 아, 빨리빨리. 나 급해. 하는 법 알죠? 네! 네. 그럼 교체하는 동안 레이자가 준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것 좀 전달할게요. 응? 라디오 잡기. 그간의 신용도를 보아 한 번은 봐드렸습니다만 명심하세요. 전 속은 것은 아니며 이번 행위는 서버에 대한 기만 행위세요. 그리고 서버 관리자가 위반을 하도록 유도한 편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축적되면 결국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그러시면 저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이것은 공식 기록이 아니므로 문서는 자동 소멸되도록 하겠습니다. 헐. 아, 그러고 보니 자키는 여기 없잖아. 니네가 가면 아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말해주세요. 태우 형이랑 누나는 테스트 안 해요? 태우는 잠깐이지만 나보다 빨랐으니까 됐고, 미호는 멘탈 갑이네. 합격. 네? 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스트레치 공격에도 멀쩡했잖아. 그럼 안녕. 갔네. 뭐야, 우리 테스트할 때랑 다르잖아. 왜 차별해? 그러고 보니 지우개도 안 돌려주고
지우개? 아, 잃어버렸다고 했지? 여기 주말에 새 거 하나 사줄게. 그날 다 같이 새 클론도 시험해보자. 미호하고 피호도? 응. 아이고, 그냥 불가사리랑 주인이랑 똑같구먼. 집에서는 식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죽이네 살리네 온갖 활개를 치면서 밖에 나가서 맥도 못 주고 들어오는 꼴이라니. 나가거라. 안 그래도 나갈 거요. 바보. 초반 기습 실패, 지구 시스템 붕괴 실패, 바이클론즈와 연전 연패. 이 정도면 말해볼 수 있겠어, 내 작전을. 아, 다행이다. 눈에 아지랑이 같은 거 이제 안 보여. 어? 할머니다. 할머니! 왔냐?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태양광 패널 위치 좀 바꾸려고. 조금만 조절하면 괜찮겠더라. 아유, 그게 아니라 오나 전에 항의해서 떼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아이, 오나전 저거 계속 우리 집 보고 있잖아. 설마 오 사장님이 시킨 건 아니겠지? 뭐? 왜? 아니야,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할머니, 식사하세요. 그래. 아, 저렇게 계속 감시하면 전기도 그렇고 마당에서 클론 연습도 못하겠다. 자, 먹을 땐 기분 좋게. 그래, 얼른 먹자. 아, 완전 배고파. 밥 이거밖에 안 퍼써? 나도 더 줘. 밥 더 있으니까 먹고 더 퍼줄게. 왜 그래? 응? 아이, 저 집도 일부러 고기 냄새 풍기고 있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아, 창문 닫고 올게. 넌 그냥 먹어, 배고프댔잖아. 고기 좀 싱겁나? 소금 가지러 가야겠다. 통째로 가져와. 나도 넣게. 나도. 아바마마,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서방님이 지구를 정복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방법을 쓰도록 허락해 주세요. 어이, 그럼 다른 성왕들한텐데 뭐라고 하라고. 안 돼. 그 아무리 지구가 총구석이라도 제국 영토인데 나직한처럼 못쓰게 만들면 책임 회피 못해. 그러니까 아바마마께서 말씀 좀 잘해주세요. 어차피 상황들은... 극성스러워가지고 지구에 혼이 나러 간 것이 왜 정복 문제까지 참견을 하느냐. 그런 건 감찰사에게 맡기거라. 그렇지요. 감찰사에게 맡겨야겠습니다.